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받아온 티셔츠와 모자를 입고 왔는데, 페이스북은 스타트업일까요? 구글은요? 카카오와 쿠팡은 스타트업일까요?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스타트, 시작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좀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미디어에서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한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 쿠팡 이런 곳들만 나와서 그런지 우리는 이미 성장한 업에 속하는 스타트업들은 많이 알아도 스타트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스타트업이 아닐 수도 있는 배민과 쿠팡, 토스트,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연봉도 좋고 나름대로 좋은 시스템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전체 스타트업의 3%도 안 되고 스타트업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의 아주 작은 면을 차지하는데요. 오늘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니면 빠르게 성장한 업 단계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취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태형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도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이야기지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우선 스타트업의 맨첫 단계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미션을 세우고 팀원들을 모으는 팀빌딩, 그리고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린지 나름대로 검증해보는 단계예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는 창업자 혼자 또는 창업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들끼리 야, 이거 재밌어 보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 아이템이 먹힐 아이템일지 안 먹힐 아이템일지 검증도 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창업자가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써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부트스트랩 단계라고 부르고 또 회사에 다니면서도 이 단계를 거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채용을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굉장히 망할 확률이 높고 창업자도 돈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발로 뛰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사업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초기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면 주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 엔젤 투자라고 불리는 초기 투자를 받기도 해요. 사무실 값을 제외하고 아주 쥐어짜서 써도 두세 명의 연봉도 안 나오죠. 적다면 되게 적은 돈인데 이제 창업 멤버들과 투자자가 함께 큰 리스크를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엔젤 투자는 사실상 결혼이란 말도 있어요. 창업가의 역량과 투자자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 해당되는 친구 또는 지인이 야, 너 이거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거나 이 단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고민하면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단계는 돈을 못 벌고 망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했다면 받는 돈이 적고 그 돈조차 잘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특히 공동 창업자로 합류한다면 돈을 거의 못 받거나 진짜 최저임금 밑으로 받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 창업자의 경우에는 같이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타트업이 몸에 맞는다면 이 시기는 가장 재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은 1년에서 3년 정도 진짜 시간이 훅 가요. 0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단계고, 이때는 체계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사, 재무, 마케팅, 제품 개발, 서비스 기획 등 일당백으로 한 명이 한 5가지, 6가지 분야에 일을 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는 정말로 열정과 깡만 있는 분이 합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서 5, 6년 차 이상으로 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을 아는 분이 합류해서 내 전문성과 내 분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마음껏 펼쳐보기에도 좋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배우고 싶고 돈이 필요하신 분은 이 단계에는 합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정말 1% 정도에 되는 확률로 이 시기에 합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성공을 한다면 정말 직장인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을 벌 수도 있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결국에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면 정말 0부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뿌듯함이 좀 남다르겠죠. 이 시기에 스타트업에 합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이템보다 사람입니다.
망할 확률이 가장 높고 생각했던 아이템이 하루하루 계속 바뀔 확률이 높아요. 전문용어로 피봇을 한다 라고 하는데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망하더라도 뭐 사람이라도 나오면 좋잖아요. 회사가 망할 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또 갑자기 회사가 잘 되면은 욕심 때문에 처음에 약속했던 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정말 많이 발생해요. 공동 창업자로 합류했다면은 초기에 창업자 간의 주주간 계약서 같은 거를 확실히 쓰고 이제 훗날에 보상 같은 거를 이제 계약서로 써놓는 게 중요하고 직원으로 합류하셔도 근로계약서 같은 거는 잘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프로토타입 정도의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빠른 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면 창업자는 시리즈 A라고 불리는 주로 10억 내외의 투자를 받기 위해 열나게 뛰어다닙니다. 이 시기에는 스타트업이 그 전까지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와 제품을 바탕으로 무엇을 개선하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가장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찾는 활동들을 하는데요. 제품과 시장 간의 궁합을 찾는 일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기까지 스타트업은 주로 계속 돈을 쓰는 단계고 벌지 못하는 단계, 즉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이 시기까지를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불러요. 물론 시작부터 돈을 버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프로세스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팀원들 간에 야 우리 좀 프로세스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야 무슨 프로세스야? 빨리 실행해가지고 성장해야지 하면서 약간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돈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빠르게 성장하는 게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스타트업에 경험이 있는 인원들과 대기업 경험을 한 프로세스를 잘 아는 인재들이 함께 채용이 많이 돼요.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좋고 투자자의 눈으로 기업을 고르는 게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단계보다 돈을 못 받을 확률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만 회사는 여전히 돈이 없고 한 명 한 명의 인재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뭐 실패할 확률도 여전히 높은 단계고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시장이에요. 관심 있는 스타트업이 몸담고 있는 시장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지 아닌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있는 인재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면은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아니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션인데요.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전 단계의 기업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미션들을 갖고 있어요. 미션은 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전 세계 정보를 연결한다 이런 것처럼요. 이 미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프로세스와 빠른 실행 뭐 이런 것 간에 정말 고민과 갈등이 많은 스타트업이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또 힘든 시기에 아 그래도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나 의미 있지 않나 라고 나를 동기부여해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미션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시장도 좋고 미션도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실현 계획이나 단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영 아니야. 아다리가 안 맞으면은 뭔가 회사가 논리가 안 서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전도 꼭 보시면 좋고요. 여전히 망할 확률이 높은 불안불안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일하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날 성장시켜줄 사람인가 잘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기업이 직원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부터는 되게 구체적인 프로세스까지는 없어도 이 기업이 수직적인 문화를 지향하는지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지 어느 정도의 규율을 갖춘 문화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처럼 되게 자율과 책임 같은 게 명확한 기업을 지향하는지 지향점이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기업 문화일까 아닐까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전 단계 뭐 엔젤 투자 받고 이런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신문에도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정보에 대해서 직접 발품을 팔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기부터는 그래도 뭔가 사무실도 있고 언론에도 기사가 몇 개 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발품도 팔아서 사람도 직접 만나보면서 이 기업에 내가 한 2, 3년 그 이상 정도 몸 담는 게 내 인생, 내 성장에 도움이 될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투자를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좋고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기업이 넉넉히 망하는 걸 지켜보진 않거든요. 사실 스타트업을 통해 큰 위험을 지고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프로덕트 마켓핏을 잘 찾고 어떻게 배팅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지배자가 될 수 있겠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 판단이 서게 된다면 스타트업은 시리즈 B, C, D 등 훨씬 높은 금액의 투자를 받고 빠른 성장, 성장만을 추구하는 단계가 됩니다. 흔히 스타트업을 로켓에 올라타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로켓이 발사하는 단계죠. 이 다음 시기부터는 여러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이 스타트업에 걸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성과에 대한 압박이 되게 많이 심해져요.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좋은 인재를 들여오기 위해서 인재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배달의 민족, 토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기업과 그렇게 크게 연봉 차이가 나지 않죠. 데스밸리를 지나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가 잡플래닛을 포함하여 여러 사이트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나한테 맞을까 좀 잘 판단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정말로 스타트업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 배고픈 시절의 경험은 할 수 없는 게 약간 한계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팀원들도 정말로 빠르게 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나의 성장과 좀 직결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좋은 단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주변에 스타트업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뜬다! 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고 인공지능 회사에 툭툭 찔러보고 블록체인이 뜬다! 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일단은 그냥 블록체인 회사에 툭툭 찔러보고 그런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내가 믿는 가치, 내가 믿는 미래가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스타트업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공지능이 가능성이 없다, 블록체인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기술과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는 미래는 생각보다 천천히 옵니다. 몇 년 전에 VR 떴죠? 한 3년 뒤, 5년 뒤면 VR 세상이 온다고 했는데 VR 세상이 왔나요? VR 세상이 오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변화와 혁신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저기서 뭐가 뜬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금방이라도 뜰 것 같은 부푼 마음으로 분야를 옮길 경우에는 사실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믿는 가치와 가능성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단계, 어떤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이 맞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스타트업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